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면 남자들은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. 구조물을, 닭장을 여러 가지 만들 일이 많은데 수직, 수평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. 그리고 그거에 못지않게 가세가 엄청 중요합니다. 제가 작은 사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사다리를 가지고 그 중요성을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. 못을 한 개씩 박을게요. 자, 이렇게 사다리 모양이죠. 사다리 모양. 아이가 있는 집에는 그 2층 침대가 있을 경우에 이런 모양이죠. 어떤 구조물을 잘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확인해 보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. 위에서 눌러보고 옆에서 밀어보고 대각선을 한번 또 밀어보고. 자, 위에서 한번 힘을 가해 볼게요. 괜찮죠? 옆에서 한번 밀어볼게요. 의미 없는 거죠, 이래. 구조물이 이런 식으로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. 자, 가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. 가세가. 이 상태에서 가세를 못으로 한번 대볼게요. 지금은 못이 한 개씩 박혀 있는 상태죠. 못을 한 개씩 더 박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개씩 더 박았습니다. 옆에서 한번 밀어볼까요? 아까보다는 좀 튼튼하죠. 그래도 약간 움직이죠. 아까는 휙휙 넘어갔는데 피스 요 두 개가 가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여기서 삼각형 이렇게 삼각형 요 정도만 가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뭐 사다리를 만들 일이 없지만은 나무 사다리를 혹시 나무 사다리를 만들 경우에 가세 역할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확실히 튼튼하게 하려 그러면 뒤에다가 크게 가세를 하나 더 대주면 됩니다. 만나는 곳에 다 한 개씩 찔러주면 되는 거죠.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세 군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. 여기하고 여기.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를 연결하는 행위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개만 박으면 안 된다는 거. 이렇게 되면 수평 부재끼리만 일치화가 된 거죠. 여기서 하나 박아주고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박아줘야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가 완전히 일치화가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수직 부재와 수평 부재와 다 일치화가 됐습니다. 이렇게 되면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. 끄떡 없는 거죠. 가세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영상을 한번 다시 찍게 됐고요. 옛날에 건물 중에서 가세를 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구례하음사 곽황전 통일신라 때 지어진 국보 67호인데요. 임진왜란 때 불이 탔어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짓게 되는데 건물이 지붕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진짜 멋있는 건물인데 그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. 2층에 천정이 있어요. 천정 위에는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지붕이 너무 커서 바람이엔 풍력에 의한 하중이 좀 불안해서
절을 짓는 목수가 천정 위에다가, 천정 위에도 수직 부재가 있고 수평 부재가 있겠죠. 가려서 안 보이지만 거기를 가세를 크게 대놨어요. 수평 부재와 수직 부재를 일치화시키기 위해서. 그런 케이스가 있고, 현대에서는 이제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는데, 일본의 그 필로티 구조에서 X자 가세를 많이 보강을 해놨습니다. 유튜브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 지진 뭐 건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아마 X자 가세를 한 건물들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. 그만큼 가세는 구조물을 안중화시키는데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. 이 마을, 아랫마을, 윗마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의 가세의 사례를 한번 찾아다녀 보겠습니다. 밭을 울타리를 쳐놨는데 기울었죠. 이 가세 역할을 하는 것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기울게 되죠. 대각선으로 가세 역할을 하는 것을 잡아주면은 안 넘어질 텐데, 가세가 너무 크면은 걸리적거리죠. 그러니까 작게, 작게 이놈만 해도 괜찮습니다. 솜씨가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으네요. 내가 구조물을 잘 지었는가 못 지었는가를 확인해 보려면 수직의 힘, 중력 하중, 그리고 수평의 힘, 횡력, 그리고 대각선, 이것도 횡력에 해당되죠. 중력 하중은 매년에 한 번씩이든 몇십 년에 한 번씩이든 폭설이 내리게 됩니다. 그러면 그 힘을 견딜 수 있는가, 지붕이 견딜 수 있는가, 도리가 견딜 수 있는가, 이런 걸 보는 거고요. 수평은 태풍이 올 수도 있고 강력한 돌풍이 올 수도 있고 옆에서 불었을 때 그 힘을 받을 수 있는가, 그걸 확인하는 거죠. 옆에서 밀어보고 위에서 눌러보고 대각선에서 한번 덤비로 밀어보고 끄떡 없으면 됩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가세가 좀 약한 느낌은 들어요. 가세를 대긴 됐습니다. 시골에서 꼭 필요한 비닐하우스인데요. 가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시되는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. 저 끝에 보면 가세를 대놨습니다. 그리고 저쪽 끝에도 가세를 대놨는데 확인해 볼게요. 가세가 보이죠? 양쪽 끝에만 가세를 대놓은 거죠. 이 비닐하우스에 가세가 없다 그러면 태풍이나 엄청난 돌풍이 왔을 때 아주 취약한 구조죠. 시골의 구조물 중에 가장 가세가 잘 써먹게 되는 케이스죠. 여기는 저번에 제가 쪽마루 시공했던 곳인데요. 여기에서 가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치마널입니다. 요 부재를 치마널이라 그러는데, 이 기둥과 도리가 지나가는 것을 얘가 바깥에서 한번 직각을 잡아주는 거죠. 요만큼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. 물론 안에서 잡아줬는데 바깥에서 요만큼 삼각형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아주 구조물이 튼튼하게 되는 거죠. 제가 목재를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로 창고를 지어놨는데요. 저는 가세를 좀 짱짱하게 됐죠. 이중으로 됐죠. 사방으로 가세를 두 개씩 됐습니다. 짱짱하게. 혹시 몰라서 또 돌풍 때문에 지붕이 날아갈까봐 혹시 몰라서 로프를 이용해서 또 고정을 시켜놨습니다. 중력 하중과 옆에서 오는 횡력, 대각선에서 오는 힘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요정도만 하면. 닭장을 짓든 뭐 어떤 창고를 짓든 기본적으로 가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가를 체크하면 됩니다. 어떤 식이든.